주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 효고겐 남부 지진은 사망자만 무려 5천여 명을 넘는 너무나 기막힌 참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 문명이나 과학의 미약함과 인간 생명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에 비하여 인간의 힘이나 성취의 무력함을 통감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 무서부지하신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가슴 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천재지변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 일본에 내린 지진의 재앙에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을 꿇어야만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이와 같은 재앙과 환난과 저주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내어진 저주와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찌해서 이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 다가왔는가, 그 원인을 알아보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딘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지금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서로 대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지구의 지배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은 이 세상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임금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꿰매 넘어가서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므로 이 지상의 지배권과 왕권을 마귀에게 넘겨주어서 마귀가 이 세상에 지배자가 되고 왕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예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기에 보십시오. 마귀는 천하 영광이 자기의 소속된 것이 아니라 내게 넘겨준 것인데 이것을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왕권은 원래부터 마귀가 가진 것이 아니라 아담의 것인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마귀에게 고스란히 넘겨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계는 마귀가 영적으로 다스리는 세계인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 정신적으로 이 세상 임금이고 타락한 천사와 무수한 귀신들을 통하여 영적 정신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자기의 흑암의 왕국을 세우고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와 이 세상에 횡행하는 귀신들에게 지배를 당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 귀신의 도구로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의 포로가 되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가 임금이고 세상 신으로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계 속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침노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죄를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때문에 마귀는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치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야 이 마귀가 지배하는 흑암의 세계에 하늘나라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귀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충동하고 로마의 정권을 충돌해서 로마의 법과 유대인의 종교가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정죄하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를 처형했습니다. 그러므로 갈보리의 십자가는 바로 흑암의 권세와 하늘나라가 일대 결전을 벌인 것입니다. 마귀는 총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임금인 예수를 붙잡아서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는데 무리로 처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마귀의 모든 괴에게 당신 자신을 그대로 내어주어서 그는 죄 없어도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미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어도 당신 자신을 내어주어서 마귀가 로마의 법과 유대인의 종교를 통해서 그를 처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우주의 재판장 되시고 우주의 정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의하게 죄 없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무리로 죽인 그와 같은 험악한 사태를 그대로 버려둘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대가로서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갈보리의 결전을 통해서 마귀는 처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승리한 것 같지만은 죄 없는 그리스도를 죽인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정사와 권세를 빼앗기고 이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 흘리고 몸찢은 값으로 합법적으로 이 땅에 천국을 심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로 세운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용서와 의와 생명의 하늘나라, 성령 충만과 사랑과 거룩함의 하늘나라, 치료의 하늘나라, 아브라함의 축복의 하늘나라, 재림 부활 영생 천국의 하늘나라를 주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다고 주님께서 이제 말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한 이후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 대결해서 하늘나라는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확장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그 나라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생활에 실천화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용서와 의와 생명을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성령 충만이 받고 사랑과 거룩함을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마귀를 쫓아내라. 믿음으로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재림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약속을 받아들여라.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영적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생활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적으로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이것을 실천해서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의 잘됨이야 강건한 이와 같은 삶 속에 들어갈 때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여 마귀의 나라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늘나라 속에 들어오고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활화 될 뿐 아니라 나가서 마귀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을 건져내어 하늘나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나가서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눈을 뜨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성령 충만과 사랑과 거룩함을 얻게 하고 병고침을 받고 마귀에서 해방되게 하고 저주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금세와 내세 기업이 있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이후로 그 나라는 이 땅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 나라는 교회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그 나라는 믿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전파할 때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복음을 전가할 때 이미 패배한 마귀이기 때문에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을 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에는 그 의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의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는 먼저는 믿음의 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다 실패합니다. 의로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고 천국에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반드시 얻는 것이 의를 구하는 것이요 또 그 다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실천의 의의를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시면 이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의의 열매를 가득히 열매 맺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더욱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살지만 그 다음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생활 속에 율법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넘치도록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처럼 그들 앞에 다른 신을 800개나 두고 800만 개나 두고 합벽구만 가미가미 800만 잡신을 섬기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은 절대로 야훼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는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우상에 절하지 마라 했는데 여러분 무수히 우상에 절합니다. 일본 사람들 집집마다 회사마다 복받겠다고 기즈네는 감히 여우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복받는 신이라고. 그래서 처처에 우상에 절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고 징계의 채찍을 때립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의 나팔을 하나님께서 일본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경고를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 절하든지 우상에 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떨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한 날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오늘 여러분처럼 승리를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셨으니 부모를 마음속에 존경하고 욕하지 말고 비평하고 판단하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공경하는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날 때도 살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 날 때 이것은 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살인할 마음을 생기는 것과 실제로 살인하는 이런 것들은 의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면서 사는 것이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 도적질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적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은 부정부패에 잡힌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세금 도둑질로 잡힌 관계자를 또 예수 믿는 사람이 태만이 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하고 그리고 세금 도둑질을 왜 합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도 율법을 저버리고 믿음의 열매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열매로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돌아다니며 이웃에 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확대해서 거짓말로 전달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침소봉대해가지고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것을 바늘만한 것도 몽둥이 만큼 만들어가지고 전달해 주었어. 사람하고 싸우고 분쟁을 시키는 이런 일은 의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내 이웃을 탐하지 말았습니다. 이웃을 탐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의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세우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열매가 풍성해져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난 다음에도 행위로 세상의 죄인과 똑같이 살면은 그의 믿음으로 의롭게 한 것은 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 의의 믿음이 그의 생활 속에 열매 맺어야만 그 의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의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은 간절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귀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리는 사람에게 와서 말합니다. 너처럼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이용만 당하고 속고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과연 하나님이 도하실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300만이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 동안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삼시세때 먹이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고기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이복과 신발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실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으로 말미암아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사렙다의 과부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렙다의 과부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이 이것을 더하여 주셔서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3년 6개월 동안 끊이지 않고 먹어도 남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지막 부어놓으면 또 생기고 마지막 부어놓으니 또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더하리란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고 그런 것을 한 역사적인 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입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